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SNS 중독자들은 주의 있다면 미꺼해야 합니다. 사이비 약쟁이 도박쟁이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은 SNS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물론 유튜브도 SNS 일종입니다. 전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왼쪽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잠깐 이제 뭐 짬내서 보는 건 괜찮은데 너무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근데 유튜브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보통 사람이 인스타를 해서 유익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죠. 보통 중독된 분들은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이런 인스타그램 때문에 좀 망가지고 있어.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 근데 정작 인스타를 이용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여자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뭔가 좀안 좋아지게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을 꼽자면 인스타그램이에요. 정말로. 인스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의 어떤 사치심, 그리고 좀 메타인지 부족, 그리고 허영심, 이런 것들이 좀 극에 치달았어요. 많이 많이 올라왔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런 인스타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거기 인스타에 나오는 것들 보면 대부분 돈 나가는 것들이에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해외여행, 명품, 그리고 이제, 뭐, 바디 프로필, 아니면 비싼 음식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다 돈이죠. 공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근데 그런 많은 돈을 쓸 만큼 여자분들의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의 여자분들은 한 200에서 한250 정도.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 나오는 것들을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돼. 특히 명품 같은 것들은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그런 가방이나 아니 부츠 같은데 명품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 탄데도. 아무리 있잖아요. 뭐 인스타 같은 게뭐 재밌고 하더라도 거기 중독되면 안 돼. 뭐 게임도 마찬가지야. 게임이나 도박 같은 것도 중독되면 안 돼. 요즘 이상한 데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문제는 너무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중독되고 사치에 뭔가 빠져 있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요, 이게. 당장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돈이 모이기는커녕 내 월급으로 충당이 안 된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빚 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카드 빚을 뭐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쪼들린 분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돈이 쪼들려도 사치를 줄이냐? 아닙니다.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해.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을 500짜리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600짜리. 그 다음에 700짜리. 이렇게 돼요. 사치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사치는요, 위만 보지. 아래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 자동차 있잖아. 자동차 중형세단 탔던 분이 경찰로 가는 거 봤어요? 없죠, 여러분. 한번 중형세단 몰았으면 아무리 못해도 똑같은 중형세단 몰지. 아니면 더 좋은 차를 몬다거나. 그렇게 가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치라는 게 무서워.
문제는 이제 그런 사치를 보통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본인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분들, 뭐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 많이 생기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30 때문에 전당포가 성수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리해서 명품 사고, 여행 다녀서 돈이 없으면 엄청난 고금리의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전당포를 이용하는 2030이 많아서 요즘 엄청 잘 된다고 뉴스가 뜨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전당포를 몰라야 정상 아니야? 전당포를.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보통 전당포가 허름한 건물이 많이 있거든. 신축 건물 이런 데 전당포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약간 골목이나 좀 남다른 곳 있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전당포가 있어. 뭐 지하에 있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당포는 뭔가 깔끔한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먼지 쌓여 있고 일반 사람들 발길이 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전당포가 있어. 저도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한 번씩 보면서 느끼는 게 저런 데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저런 데 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전당포가 모르죠. 알 일이 없지. 그리고 전당포가 어떤 건지는 알죠. 여러분이 비싼 물건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거예요. 네. 일단 전당포를 가려면 내가 돈을 빌릴만한 어떤 담보 잡힐만한 비싼 물건이 있어야 돼. 비싼 물건. 예. 싸구려 말고. 그럼 전당포를 이용한 사람 누굴까? 그런 비싼 아이템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 보통 비싼 아이템이라고 명품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적 입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갖고 가지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상품 가치 없다고. 그래서 보통 전당포에 맡기는 게 대부분 명품이에요. 누가 많이 갈까? 뭐 남자분도 가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가겠지. 그래서 요즘에 전당포 가보면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전시장처럼 꽉 차 있대 이게. 근데 이거를 왜 가는지 저도 알아봤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당포에 가게 되는 걸까? 왜 알아보냐 하면 이 전당포로 가면 그런 거예요.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데 아무래도 금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나 이제 은행 가면 대출력이 남잖아요.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포는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력이 안 남아서 신용도에 상관이 없대. 근데 이 와중에 신용도 상관해야 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빌린 만큼 빌려가지고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참 생각이 없어. 좀 멍청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과연 저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못 갚을 것 같거든요. 못 갚아요. 여러분 혹시 일본 만화 중에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 아십니까? 우시지마. 그 만화를 보시면 이제 그 사채꾼을 찾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갚는 사람 있어요? 못 갚죠, 여러분. 못 갚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도 네, 못 갚습니다. 이게 일단 전당포 금리가 연에 20%입니다. 네, 연에 20%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면 전당포를 안 가겠죠. 생각해봐. 금리가 장난 아닌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당포에 왔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좀 나사가 빠진 거야. 워낙에 빚이 많고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래. 내가 전당포 사장이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명품백을 맡길 정도면 이 사람 나사가 빠진 사람이야. 약간 그렇게 볼 것 같아.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 참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답이 보일 것 같아. 아유, 참. 젊은 처자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들것 같아. 왜냐, 전당포 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게 사채죠, 사채. 물건 맡긴 사채죠. 왜냐, 금리가 장난 아니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태껏 전당포에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 중에 갚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갚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대부분 못 갚는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못 갚는다 생각해. 아니, 갚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전당포를 이용하는 2030이 많아서 요즘 엄청 잘 된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풀자면 그만큼 인생을 막장으로 가는 사람들. 수중에 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여러분, 전당포에서 명품백 같은 거뭐 맡긴다 하더라도 돈 얼마나 줄까? 500 줄까요? 500도 안 줘, 여러분. 1, 200 주겠지, 그냥. 막상 나는 비싸다고 해서 돈 많이 대출받겠지라고 가져가도 얼마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 명품 가방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전당포 가보면. 못 갚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 인스타를 할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전당포에 맡기는 게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나 진주 같은 거야. 원래 보석 같은 거. 예, 그게 제일 현금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 맡기는데, 그 옛날에 전당포고. 요즘에 전당포는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원래 젊은 사람 찾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보석일까요? 보석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 솔직히 젊은 남녀가 결혼한 게 아니면 사실 보석이 없어요, 여러분. 금이 없다니까. 그럼 맡기는 게 뭘까요? 뭐 비싼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 아니고는 없어요, 여러분. 노트북이나 비싼 뭐 맥북 같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 맥북, 아이폰. 이제 아무래도 애플은 현금 가치 높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면 명품백 같은 거. 뭐 그런 거겠지. 그러면 그런 물건 누가 많이 소유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전당포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무 물건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거. 가치가 높은 거 받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인데, 지금도 이제 뭐, 애플 맥북이나, 아니면 아이폰 뭐, 14. 14 비싸잖아요. 14 아니면 이제 뭐, 샤넬 구찌, 뭐, 버버리즈 이런 거 많이 맡기겠네요. 앞으로 더 맡기겠네. 왜냐하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샀냐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될거 아니야. 부터 때 카드 질러가지고 카드 대금 감당 못해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가방을 맡겨가면서까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가는 겁니까?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당포 이용할 일 없겠지만 이런 사례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돈 없으면 사지 마요. 그냥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